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감뮤즈입니다. 오늘 해볼 모논 실험실은 바로, 아니 나 혼자 수면참인 거야. 모논에서 수면참은 말 그대로 몬스터가 잠들었을 때 강력한 한 방을 꽂아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몬스터가 수면 시에 최초로 맞는 한 번의 공격이 데미지 두 배의 보정을 받기 때문에 수면참이라고 부른답니다. 아니 그럼 수면참은 대검이 지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검으로 수면참을 하려면 몬스터가 체력이 낮아져서 잠이 들거나 가자부 또는 파치하는 아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니 그냥 수면 대검 쓰면 되는데. 그것도 해보면 재밌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혼자 있을 때 수면참 하는 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럼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데미지 5000 실화냐? 먼저 작전은 이렇습니다. 목표물을 캠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유인한 뒤에 개싸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면을 걸 수 있는 수면탄을 사용해서 수면을 걸어주고요, 엔돌 개싸 세이타 빠르게 대검으로 바꿔준 다음에 호질나게 달려와서 수면잠을 먹여줄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재밌잖아. 게다가 수면은 마비와는 다르게 계속 걸린다고 해서 지속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개꿀? 제가 시도한 몬스터들의 수면시간은 40초. 그렇다면 몬스터가 수면에 걸린 그 순간부터 참모와 베기까지 40초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개쌉 씨쌉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답니다. 아니 어차피 너밖에 안 할 것 같은데. 먼저 보여드릴 장소는 개미뚝 황야인데요, 목표물은 바로 상위 안전야프랍니다. 보통 안전야프는 대경직 시간이 짧은 것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수면 시간은 똑같이 40초랍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안 선생님을 보통없이 보내드릴 거예요. 너에게 닫기를! 나이스,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 침착해. 거의 다 됐어. 나이스! 다음으로 보여드릴 장소는 도끼의 골짜기고요, 여기서 매일같이 떠돌고 있는 유기견을 제가 안전하게 구조했답니다. 이거 되냐? 제제. 다음은 천둥의 신이 살고 있는 육산호 대지인데요, 우리 천둥의 신은 포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뚝배기를 두 번 날려줘야 된답니다. 잡았죠? 자 다시 일로 오세요. 잡았죠? 뭐였지? 이건 몰랐겠지.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니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아니 길드에 누가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한번 뜯어볼까요? 이 개뻘짓을 하기 위해선 세팅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오지게 센 한방을 날려줄 대검 세팅, 두 번째는 몬스터를 재워줄 수면 라보 세팅, 세 번째는 불구를 띄워줄 해보 세팅.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된답니다. 아니 어차피 아무도 안 한다니까? 먼저 한방 대검 세팅은 요딱으로 맞춰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몬스터 몰래 때리면 첫타 데미지를 1.5배나 늘려주는 어쌔신 복장을 챙겨줘야 하고요, 깡대무르는 원탑인 밀라 대검이 역회심 3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파를 챙겨줘서 지워줘야 한답니다. 아니 발도술 기 있으면 회심률 100% 아니야? 여기서 100%는 무조건 회심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심률을 100% 추가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회심을 지우지 않으면 발도술 기가 발동해도 회심률이 70%랍니다 그리고 불굴은 모든 세팅에 다 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 수면 라보 세팅의 역할은 몬스터를 목표 지점까지 유인하고 수면을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 속성 강화를 챙겨줬고요, 용문 5셋으로 수면을 더 강화해줬답니다. 라보는 레벨 2 수면탄을 사용할 수 있으면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몬스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인하는 방법인 도발복장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불굴 발동 세팅은 그냥 정말 불굴만 띄우면 되기 때문에 용문 5셋에 체력 증강 없이 기관 용탄을 사용하는 해보라면 뭐든 상관없답니다. 아니 그럼 아이템은 뭐 챙겨야 되는 거야? 공격력 도핑 아이템인 그레이트 귀인약, 귀인의 가루, 베르게 환약을 챙겨주고요. 귀환 옷과 연기 옷도 챙겨줍니다. 엔돌 수면탄 옷 꼭 챙겨주세요. 이렇게 세팅이 끝났다면 도대수의 숲에 있는 상위 도스 자그라스를 상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캠프는 남석 캠프로 가주고요. 도착하자마자 기관 용탄을 빠빠시한테 오질락이 타서 불굴을 두 번 발동시켜줍니다. 죽어! 그 다음엔 수면 라보 세팅으로 바꿔주고요. 바로 고기 정식을 먹어서 공격력 대를 띄워줍니다. 엔돌 그레이트 귀인약을 먹어주고요. 오질락에 달려서 도스 자그라스를 마중하러 나가줍니다. 그 다음에 도발 복장을 입어주고 훌라 댄스를 추고 있으면 공항에서 사람 맞이하는 것 마냥 어그로를 끌 수가 있어요. 여기요, 도스 자그라스 씨 맞으시죠? 이쪽입니다. 그럼 오질락에 귀인의 가루도 뿌려주면서 캠프 앞까지 픽업을 해주고요. 도착해서 연기옥을 뿌려서 저에 대한 어그로를 풀어줍니다. 도발 복장은 안 벗어도 돼요. 아니 그냥 재우기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연기옥까지 쓰는 거야? 이따가 알려줄게. 엔돌 어그로가 풀렸다면 바로 수면탄을 써서 재워주고요. 잠들자마자 바로 귀환옥 200번을 눌러서 오지게 귀환을 해줍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숨막히는 40초예요 도착하자마자 숨도 안 쉬고 바로 대검 세팅으로 바꿔주고요. 캠프에서 나오자마자 어쌔신 복장을 입고 점프하면서 공중에서 괴력의 환약을 먹어줍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리고 수면잠 각을 재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인 감각으로 굴러주고요. 바로 수면잠을 날려줍니다. 다 봤죠? 데미지 5000 뭔데? 아니 그래서 연기옥은 왜 쓰는데? 만약 어그로를 풀지 않고 재워버리면 잠들어도 유저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쌔신 복장의 효과를 발동시킬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연기옥으로 어그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맵들도 똑같이 운영해주면 되지만 만약 수면참을 두 번 먹여주고 싶다면 수면참을 한 번 먹여주고 정비 극기를 띄운 세팅을 하나 더 추가해서 복장을 빨리 돌려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냈다 똑같이 수면참을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아무도 안 할 거라니까? 자 이렇게 나홀로 수면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데미지 5000의 뽕맛을 느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아니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저도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나름 연구하고 해봤는데 사실 진짜 성공할지 몰랐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실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오질락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개쌉 씹쌉 꿀잭한테 트루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뮤즈였습니다. 아이 그럼 엔진 모음 시작하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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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 불시착 안 하게 하는 거 그냥 캐시템으로 내줘. 그냥 내가 살게요. 내가 산다고. 가봉 캐자 일단.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제발 너에게 닿기를. 아쉣 또 빡. 아니 얘는 무슨 머리를 땅속에 넣고 자. 아 이거 되냐? 엔돌 세이 싸이. 아아아아 뒤져 그냥. 아! 그렇지. 앞으로 좀만.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아니 안 해요. 와 근데 밀라 되면 대박인데. 엔돌 싸이.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일단 안전해. 여기는 괜찮아 일단. 엔돌 싸이 세이. 어? 뭐였지? 아 버킹 용문. 아 이제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알 것 같아 이제. 나 진짜 알았어. 나 진짜 알겠어 이제. 오 잔다! 제발! 으아 뒤져라! 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안 깼어. 얘는 뭔가 오래 자는데. 제발 너에게 닿기를! 나이스! 나이스! 와 시렸다 진짜. 와. 아니 그럼 진짜 안녕인 거야.